네, 안녕하세요. 오이제입니다. 그 HP 710A3 프린터 되는 제품, 이거 이제 인쇄 품질 테스트 페이지하고 그 색상 헤드 청소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버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710 이제 설치된 게 떠요. 누르면은 이게 HP 근래잡인데 해당 드라이버를 선택합니다. 이런 창이 뜨면은 이제 유지 관리 들어가요. 여기서 인쇄 품질 진단 페이지 누르면은 기기의 이제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기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제 깨끗하게 나오는 검정색하고 사색이 줄이 있나 보고 이런 식으로 인쇄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줄이 좀 가거나 했을 때는 헤드 청소하는 게 있어요. 색상이 안 좋은 경우에는 헤드 청소를 하면 되는데 한번 컴퓨터로 가가지고 진단 페이지에 헤드 청소가 있습니다.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헤드 청소 결과물을 볼수 있고, 상태가 또안 좋다 하면은 이제 강도가 2단계 청소가 있어요. 눌러주면은 2단계 청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2단계 있고 또 이제 3단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를 보면서 출력되는 거 보면서 1단계에서 끝내도 되고 2단계에서 끝내야 되고 3단계까지 가서 결과물을 확인하면 됩니다. 청소 단계는 1, 2, 3 숫자가 높을수록 이제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펌핑하는 소리도 더 이제 커집니다. 이제 헤드 청소와 인쇄 진단 페이지 출력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